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산업장비 트러블슈팅 경험을 전달해드리는 픽서열입니다. 오늘은 전기고장 진단 방법 중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분할법입니다. 트러블슈팅 시 우리가 이 반분할법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고장수리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고장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치트키 같은 반분할법 실행 방법을 제가 세 단계로 설명하여 여러분에게 탑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 포커 카드를 이용해서 반분할법이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이 카드와 함께 스무고개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다들 스무고개 게임 알고 계시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네 또는 아니오 답변으로 해답을 찾는 그 게임이에요. 포커카드는 총 52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카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볼수 없도록 뒤집어서 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그 52장의 카드들 중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를 최소한의 질문 개수로 알아맞혀야 하죠. 여러분이 술래일 때는 몇 번의 질문으로 제가 선택한 카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단 6번의 질문으로 여러분의 카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가 검정색입니까? 여러분이 예라고 답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이 답변으로 52장의 카드 중 26장의 카드를 출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당신의 카드가 클로버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로써 저는 26장의 카드 중 13장의 카드를 또 출연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는 스페이드 카드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카드의 숫자가 7 이하입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이번에도 아니오였습니다. 이제 13장에서 또 다른 6장을 출연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카드의 숫자가 잭 이하입니까? 이때 답변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 2장을 추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카드는 킹입니까? 이번 답변은 아니오였어요. 이제 답이 나왔죠.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카드는 퀸입니까? 답변은 당연히 예가 되겠죠. 이 게임의 과정을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최소의 질문 개수로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는 예일 확률과 아니오의 확률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기점이죠. 다음 단계에서도 확률을 50%로 줄일 수 있는 분기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선 카드의 모양이 클로버인지 스페이드인지의 유무가 분기점이었죠. 이런 식으로 정확히 50%의 확률로 고장의 가지를 추려내는 것이 바로 반분할법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을 트러블슈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2단계로 직렬로 연결된 전구들을 이용해서 반분할법의 효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20개의 전구로 연결된 직렬 회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전구에서 불이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죠.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해 보니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한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겨서 결국 열린 회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개의 전구 중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반분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고장난 전구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정확히 50%의 확률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기점은 10번째 전구가 되어야 하죠. 나머지 10개 중 5번째 전구를 분기점으로 삼아 50%의 확률을 취합니다. 마침내 고장난 전구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전구 따위 찾는 것이 뭐 대수라고. 3단계로 반분할법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 보여주면서 그 유용성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규모가 큰 공작기계가 있습니다. 이 공작기계에는 여러 개의 진입문이 있죠. 각 진입문의 잠김 상태를 감지하는 키 스위치들은 일반적으로 직렬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만 열려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회로는 세이프티 릴레이에 의하여 상시 모니터링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장비를 켰는데 진입문 개방이라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반분할법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고장난 키 스위치를 가려냅니다. 어때요? 이제 그 유용성이 가슴에 와닿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로에 쇼트가 발생해서 회로 차단기가 트립되었을 때도 우리는 이 반분할법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단락 기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영상인 보전 초보 탈출 12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고장 사례에서도 저는 이 반분할법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유압 압력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분할법을 적용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네, 저는 반분할법을 적용해서 전기적인 모터 기동 회로와 유압 펌프로 구성된 유압 회로를 분기해서 고장의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도 반분할법에 기인합니다.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분할법, 여러분은 충분히 활용하고 계십니까? 50%의 확률로 분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 보전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나고 한 줄 댓글 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상 픽서엘이었습니다.